자, 또 우리 진도 빨리 나가죠. 지금 빈 얘기에서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야기가 빛에서 시작했죠.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 빛 안에 산다는 건 진리 안에 산다는 거고, 결국 뭐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뭐로 나와요?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요. 진리의 영. 진리를 품고 있는 영입니다.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만났다 그러면 칭의고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의 진리의 인도,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성화예요. 거룩해진다. 그리고 이 성령은 결국 뭐예요? 생명 덩어리죠. 이 생명으로 여러분 인도되면 영화예요. 영생. 성령 하나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이 에너지와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원리, 이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로 이끈다. 이게 지금 우리 동양 성리학으로 이 성령이 마음 자리라면요. 마음이다, 마음이나 신, 신의 자리. 마음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이해가 또안 되실 수 있어요.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또안 되니까 성령이 뭐예요? 신. 예, 진리는요. 동양의 우리 유학 논리로 하면 리. 생명은요. 기예요. 기. 신, 리, 기. 요세 요소를 성령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성해지는 거고 진리가 보이고 내 안에서 생명 에너지가 솟구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로 인해, 생명수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빛 안에 사셔야 돼요. 빛이 진리니까, 빛 진리와 생명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이요. 사랑 덩어리. 그래서 이 진리가 무슨 진리냐?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진리.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게 뭐예요? 자유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자, 볼게요. 이 정도 지금 이해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그대들이 나의 말, 예수님의 말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진리요. 성령이 전하는 진리가 담겨 있겠죠. 성령이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진리가 예수님의 말에 담겨 있겠죠. 그게 성령의 진리이자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머물면 그대들이 나의 말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고 여기서 머물면이라는 게 뭐예요? 안주하면 그대들이 나의 말에 안주하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대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에 머물면 진리를 안다. 뭔 소리냐? 그대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머물면, 내말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들으라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성인들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죄 많은 영혼으로, 갑자기 성령으로부터 진리까지 찾아내려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길안내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말에 머문다는 거그 말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에 머물면이 뭐예요? 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항상 이 논리라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말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대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안목으로, 성령의 지혜로 알게 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로부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칭의라면,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지는 건 뭐예요? 성화예요. 지금 칭의 성화가 녹아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된다 할 때, 참된 제자들이 된다 할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의로운 존재가 되고 참된 제자에서 칭의가 되고 나아가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 안에도 많은 게 담겨 있죠. 이거 그냥 막연히 읽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막연하게 있습니다. 나의 말을 몸에 머물면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고 나는 참된 제자인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말이 영 안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말대로 진짜 살아가시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참된 제자 되고 나아가서 진리를 이해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게 성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죄에서 완전 자유를 얻었다고 말 못했어요. 끝내.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성화의 이야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부터 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생전 제자들한테 제 말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따르라 내 말을 따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으로 인해 평안도 얻을 것이고 내가 평소에 말했던 진리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의 삶이다.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해라. 그게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말을 듣고요. 대화 더럽게 안 돼요. 지금 이 성경 이 두 서로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자기 얘기만 하고 이렇게 대화 안 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 대단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스토리 이제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아주 일관성 있게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 아시겠어요?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관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딱 그 공부의 순서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져라. 일반인들은 혈육의 자녀는 죄의 종이다. 딱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석이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머릿속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을 이해 못하시고 이 글이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을 그려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머릿속은 누구의 머릿속이에요? 성령의 머릿속을 그려놓은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령 안에 이런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우리가 거기서 또 성령 안에서 읽으니까 이게 읽히는 거예요. 지금 한 성령이라 성령 안에 이 들어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이고 이런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가 나눠지는 이런 교류의 장. 자,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주하지 못하지만 종들은요 영원히 어디 거주 못해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런데 천국은 현상으로서의 그 성령이고 성령은 천국의 본질이죠. 어디예요? 성령에 거하지 못한다. 죄의 종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 성령은 빛과 생명이고 사랑이죠. 빛, 생명,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혈육의 종들은. 죄의 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 막 신성한 것 같지? 이방인들 무시하고 난 아브라함의 자녀다. 너는 네 아비는 마귀야.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 공격한 거예요. 너네는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진리에 거주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 성령 안에, 천국의 진리 안에 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씩 맛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걸 자유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풀어보자고요. 영원히 천국의 성령에 하나님의 진리에 거주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영원히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죠. 하나님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어. 근데 불교도 보세요. 불교도 요 성령 자리를 천국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정토라고 할 때 자성정토라고 합니다. 이게 정토의 본질이에요. 이게 밖으로 펼쳐지면요. 극락정토라고 하는 이거 현상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현상으로서의 정토예요. 이거는 본질로서의 정토고. 제가 막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분류할 때 도움되시고. 똑같아요. 기독교도. 성령이 본질 천국이고 실제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현상으로서의 천국은 현상 천국이에요. 천국의 현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얘기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늘나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유자재로 얘기하시니까 문맥에 따라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주 못한다. 이러면 이게 현상의 천국일 수도 있고 본질의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면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사는 이것도 극락정토 같지 않으세요? 불교에 영원히 극락에서 산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극락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사는 아들이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대들이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내가 우리 집 살게 해줄게. 나 아버지 집에서 혼자 사는데 적적해. 너네들도 좀 같이 살면 좋겠다. 영원히 너희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집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왕노릇하자. 이 소리입니다. 같이 너네도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자녀니까 대등한 관계니까 한편으론 다 같이 왕노릇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왕노릇입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자. 극락정토 가자. 이 소리랑 같아요.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나 이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영생주로 왔다. 빛을 주러 왔다.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 성령 주러 왔다는 거고 성령 안에 영원히 같이 살자. 성령 안에서. 나도 그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그대들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내 말에 머물지 않는다. 내 말이 그대들 마음에 어디 들어갈 침투할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에서 이 말을 씨앗에 비유한 적도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알곡을 거두고 척박한 땅 가시나무 땅에 떨어져서는 금방 죽었다. 이게 그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혼. 듣는 사람의 혼이 척박하면요 예수님이 말이라 말씀의 씨앗을 던져도 심겨지질 않아요. 튕겨버려요. 근데 좋은 땅을 만나면 어때요? 그게 심겨져서 엄청난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은 대신 전한 거니까 성령의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잘 심겨지면 그게 엄청난 이제 현상으로서의 천국을 만들어내겠죠. 우리 안에서. 본질의 천국이 현상의 천국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본질 하나가 떨어져서 결과물을 내면 현상의 천국이 만들어지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도의 존재가 돼요. 이렇게 사도들을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불교는 보살을 키워내겠다. 기독교는 사도들을 키워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만 잡으면 돼. 자리만 잡으면 그게 자라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화로 인도하고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할 건데 참 그대들 속에는 어디 내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완벽한 방어다. 죄의 종으로서 지금 완벽하게 내 말을 차단하고 있다. 나도 그대들이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는데 도대체 내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 이 얘기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본 거를 말하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들은 거를 행하고 있는 것 같다. 니네는 아비가 마귀다. 계속 지금 막 거의 돌 던져봐 막 이런 것 같아요. 도발하시는데 근데 저도 이 마음 알겠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데 계속 얘기하고 계시나. 근데 얘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하고 침묵할 거면 하늘에 계시지 뭐하러 와요?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을 아는 게 예수님 같지야 못하겠지만, 왜 자꾸 넌 떠드느냐? 자꾸 막 옆집 종교 비판하고 왜 그러냐? 근데 이런 얘기 안 할 거면 내가 왜 태어났냐? 이런 게 있거든요. 기본 마인드가. 아니 이런 얘기 하려고 왔지 제가 공부를 뭐하러 했어 이런 얘기 하려고 했지 조용히 있을 거면 뭐하러 해요 공부를 여기 뭐하러 와요 보살이 조용히 있다 갈 거면 뭐하러 옵니까 예. 말하려고 왔지
진리 전하려고 왔지.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할 말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진짜 대단해요. 꾸준히 말에 응해줘요. 되게 한가한 분들인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해 보세요. 막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했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 같으면, 아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으면 내 말 바로 이해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대들에게 내가 그대로 말해주는 전달자, 내가 하나님 채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네 아버지는 마귀야. 또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면 안 그랬다니까. 그 DNA 조사해봐. 너네 아버지 마귀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음행해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왜 우리들을 자꾸 죄의 종이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말 딸리면 또 누군가 거들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 다수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17대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거드는 과정이겠죠. 우리는 죄인 아닌데 좀 세게 치고 나가야겠다. 아브라함으로 안 먹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자손인데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였다면, 이제 하나님 나왔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대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게 아주 보살 선언 아닙니까? 나 내 뜻대로 온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왔다. 아버지의 영이 나를 지상으로 인도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다 갈 뿐이다. 이런 거는 정말 불교에서도 위대한 보살의, 불보살의 모습입니다. 중생 구제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사심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진리를 펼치고 빛으로 중생들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버지인 마귀, 마귀가 뭐냐면 어떤 인격체를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영이었죠. 마귀도 영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작용이냐?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작용이에요. 저는 사실은 사탄을 따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별개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보세요. 성령 안에서는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성부 성령의 이 시공을 초월한 이 영의 자리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창조되면요. 자, 이걸 천지 창조할게요. 천지가 창조되면 문제는 뭐냐면 천지 창조에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 시간성, 공간성. 우리가 살아가는 게 4차원, 과학적으로 4차원 시공간이거든요. 시간성 1차원, 공간성 3차원, 4차원 시공간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나와 남이 찢어져서 이원성 속에서 서로 인과법칙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나누며 살아가요. 이건 그냥 우주 시공 현상계의 속성입니다. 현상계 속성에 들어오면 이원성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진리가 아무리 선해도 현상계에 오면요.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원적 작용이 펼쳐져요. 이럴 때 진리를 따르지 말라고 부추기는 유혹하는 영적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을 그대로 따르고 싶은데 따르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영의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따르지 마라, 말아봐. 이 말이 커지면 안 따릅니다. 이게 악마의 목소리인데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그 하나님 작용이에요. 시공의 이원성, 시공간과 이원성을 경영하려는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용. 사실은 이 마귀도 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상의 영이라고 그래요. 세속을 운영하는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고차원적 성령이 아니라 세속을 경영하다 보니까 등장하는 영이, 영의 작용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성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빛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빛나는 이유는, 거룩하다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가 있는데 죄를 안 저질러서 그렇지, 죄가 아예 없으면 거룩함도 없어요. 악이 있는데 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악을 존재하니까 악이 존재하게 만드는 우주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는 작용도 합니다. 악을 유혹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사탄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을 우리가 인격으로 생각하니까 마귀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이 아닙니다. 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작용이. 이거를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또 뭘 줬어요? 네, 이겨내라고 성령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대주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힘을 주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밀리면서 사탄 탓을 하는 거예요. 마귀 탓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마귀 탓을 하고 사탄 탓을 하는 걸 잘 아니까 받아들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서, 그대들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건, 그대들은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고 이 세속 안에서 작용되는 영의 작용인 혈육의 육정은 죽어라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인도하는 거는 죽어라 따르고 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욕심을 그대들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귀의 욕심을 그대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탐진치로 인도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가 아예 사라지냐? 아닙니다. 왜? 현상계는 현상계대로 역시 여전히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예수님 안에서도 작동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도 유혹이 심하고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불어오셨다 하는 게, 예수님도 그런 유혹과 그런 인간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인간적인 감정, 분노, 욕망 이런 걸 다 갖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극복하셨다는 게 위대한 겁니다. 극복하셨다. 이 현상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이 욕망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현명하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끌려가느냐죠. 이 악마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 악마가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도 악마가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유혹이 없는 존재가, 없는 존재였다면 애초에 유혹을 안 받으셨겠죠. 그럼 사실은 거룩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마귀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작용을 마귀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겨내고 나면요. 그런 작용들을 이겨내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것도. 나를 어둠 쪽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겨내라고 하면서. 이겨내라고 빛으로, 빛의 힘을 따라가라고 인도하면서 악으로도 끌고 가보는 거예요. 왜?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이원성 안에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의 유혹을 당하세요. 이겨내라고 한편으로 성령은 또 빛과 힘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오묘한 얘기죠.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교회 다닌 친구들. 너 왜 어제 공부 안 하고 놀았어? 사탄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사탄 탓이야. 어려서부터 못된 거 배웁니다, 이제. 평생 뭐 다 죄 지은 거 다 사탄 탓이죠. 우리도 뭐 사탄 뭐 안 키우나요? 다 키우는데 우리는 이겨내고 사는데 왜 다 지면서 사탄 탓이라 그래요? 지고 있는 사람 탓이지. 그렇죠? 우리는 뭐 우리 안에는 뭐 천사만 있어요? 사탄 다 키우죠.
사탄한테 계속 먹이 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악으로 인도하는 영의 유혹에 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게. 성령 안에서 이겨냈어야죠.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악을 이겨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래서 바리새파들도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악의 인도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파들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니네 아비가 마귀다. 이거 요즘 유튜브 시대에 여러분, 바리새파들 아버지는 마귀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에 강의를 예수님이 뭐 완전 억으로 끌려고 작정했구나. 막 너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들었겠죠. 근데 이런 말을 굳이 하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팩트를 누가 이 팩폭을 가할까? 누가 이 팩트를 가지고 이들에게 가르쳐 줄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악마는 살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본성이 살인이다 이거예요. 본성이 탐진치예요. 악의 본성은 우리를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인도하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살인이 아주 본성이다. 남 짓밟고요. 남 짓밟고 나 하나 살아라 하고 외치는 그 악마의 영은요, 진심으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본성상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악마가.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본성상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안주를 하지 못하고 악마가 거짓말 할 때는요, 본성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짓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이런 악의, 악으로 똘똘 뭉친 영적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진리를 어겨버리라고 하는, 진심으로 어기라고 외치는 본성상 악한 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시공 안에서, 세속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지 성령 차원에서 내려다보면요, 그것 또한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악이 성령의 뜻이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악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성령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원성이 세계를 만들면서 선과 악이 필요하다 보니까 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작용도 생겨난 것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이 왜 나를 안 믿는지 알아?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야. 거짓을 말했으면 그대들 본성이 탐진치라 혈육의 자녀들은 본성이 소시오패스적 그 본성이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 내가 거짓된 얘기를 했으면 좋다고 들었을 텐데 약육강식의 탐진치의 논리가 아니라 홍익인간의 사랑의 논리를 얘기하니까 쳐듣질 않는 거다. 본성에 맞질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왜 내 말 안 듣는지 알아? 내가 진리를 말해서 그래. 그대들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질책하겠는가? 너네들 중에 지금 너네는 죄의 종인데 너네들이 지금 성자인 나한테 너 죄 있다라고 나를 질책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죄를 극복한 사람이다. 유혹은 있지만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듣는다 이겁니다. 그대들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뭐가 들리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니 성령에서 오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제 욕하는 거. 이 친일파야 이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이나 하면 이제 변절자들이거든요. 하나님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오염된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 북쪽의 그 왕국의 유대인들 중에 북쪽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친일파야 종부가 이러면서 지금 귀신이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여태나 지금 사람들은 반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그대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해주시고 판단할 분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건 그분의 몫이다. 나는 그런 거 영광이니 뭐니 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명하게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유대인들한테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받으며 살리라. 요설이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외쳤다.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아, 내가 미친놈하고 대화를 했구만.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한참 대화했는데 미친놈이었네. 망나니였네. 이제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말을 따르는 이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안 죽은 분도 몇 분 있죠. 그런데 아무튼 다 죽었어. 대부분 죽었어. 당신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에고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건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워진들 그건 사심에서 나온 거라 다 부질없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성자와 성부의 차이입니다. 성자는요, 에고예요. 우리와 똑같은 에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을 갖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 성부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부 성령으로 인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스스로 현존하는 나는 성부 성령밖에 없어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얘기할 때는 성령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내면의 성령. 본인 내면에서 자신의 영혼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성령 차원에서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혈육의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혈육의 차원에서는 그 성부 성령으로 영광스러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땅덩어리입니다.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이 흙덩어리를 평생 들고 다니면서 이걸 거룩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뭘로 영광스러워져요, 우리가? 우리의 이 혈육과 우리의 그 죄 많은 혼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영광스러워집니다. 혼이 거룩해지고,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칭의. 성령이 임해서 칭의. 혼이 진리로 거룩해져서 성화. 이 육신까지 불멸의 육신을 얻게 돼서 영화, 영생.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똑같은 인간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 거는 하나님 덕이야. 요거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차이입니다. 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대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때 철저히 나눠서 얘기하시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왜? 영원히 스스로 현존하는 분은 하나님 성부뿐이에요. 성령은 성부의 작용이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성부가 성령이에요. 성부가 작용할 때 우주 안에서 천지 만물을 경영하실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가 그 본질로서 하나고 성부가 성령입니다. 성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그래서 그대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잘 알아.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면 나도 그대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성자는 성부의 온전한 화신이다. 그대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고 즐거워했는데 정말로 그는 이 날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환영으로 보고 기뻐했다. 이 소리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정말 선명히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이제 이 말 가지고 예수님 나이가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보가 없어요. 이 말만 있어서. 그때는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그대들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스스로 현존했다. 여기서 또 I am이 나와요. I am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현존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자신의 본질, 성령 차원에서, 신성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신성은 현존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성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현존했다. 뭐 이제 더 이상 대화될 게 없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돌을 들었다.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잽싸게 피하셨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욕하고 막 하는 중에 멋진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화에 응하신 이유 아시겠죠? 막 욕하는 적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작품이 하나 남아서 후세에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도 나름 협조하신 거예요. 재밌죠? 이분들도 나름 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데 악역으로 비록 등장하셨지만 이 멋진 작품 하나 나오려면 악역도 제대로 악역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해서 지금 막 아베가 뭘 해보려고 멋진 악역이 돼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한국이 거듭나버릴 것 같아요. 악역이 잘 받쳐주면 주연이 더 빛납니다. 주인공이 더 빛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수님을 도와서 사실은 더 막 끌어낸 거죠. 이분들이 적절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더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또 멋진 작품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 대화 하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멋진 성령의 작품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멋진 성령의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 또 멋진 작품으로 또 이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대화 안에서 또 진리를 잘 뽑아내시면 여러분이 또 그 진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자명하게 이해하고 더 여러분 스스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